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W플라이 조종기에, 빔을 K바 자이로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PC에 연결해서 K바 자이로를 세팅하는 방법을 해봤는데, 오늘은 블루투스 요 모듈을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하면 장점은 이제 컴퓨터랑 연결을 안 해도, 유선으로 연결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 밖에 나가서도 필드에서도 이제 휴대폰으로 바로 세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빔이 준비가 돼 있고 배선은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고요. 일단 조종기 제일 처음에 어떻게 세팅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W플라이 조종기 지금 새거 상태 그대로고요. 처음에 전원을 켜보면은 새거인 상태에서는 헬기 모드에 CCPM 믹싱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CCPM 믹싱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풀기 위해서는 자 메뉴 버튼을 눌러서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스와시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스와시에 들어가셔서 스와시 셀렉트, 지금 기본적으로 3채널 120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노말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OK 버튼 한번 눌러주면은 자, 이제 CCPM이란 글씨가 없어졌죠. 이제 CCPM 믹싱이 풀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홀드도 기본적으로 안 걸려있기 때문에 걸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메뉴에 들어가시면, 스로틀 홀딩 세트라고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셔서, 믹스가 인히비트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오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홀드 키를 치면은 온이 되겠죠. 온, 오프, 온, 오프. 됩니다. 자, 다시 빠져나가시고, 자, 이제 홀드를 쳐보면은 우측에 홀드 믹스가 걸렸다고 믹스라고 뜨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홀드를 치면은 믹스가 뜹니다. 자, 일단 제일 기본적인 조종기 세팅은 완료가 됐고, 이제 K바에다가 한번 블루투스 모듈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하실 때는 일단 이쪽 선은 꼽혀 있는데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은, 자, 선 색깔이 중요합니다. 빨간색, 갈색, 그리고 흰색, 검정색 이 순서대로 이렇게 꽂아주시고, K바에 연결하실 때는 K바에 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CP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CP라고 적혀 있는데 빨간색 선이 가게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선을 혹시 반대로 꽂게 되면은 전원을 넣자마자 바로 블루투스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은 K바가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선 방향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연결됐고, 자, K바에는 지금 배선이 전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전원을 넣어도 K바에 전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신기에도 지금 전원이 안 들어가는데, 자, 요거는 변속기 선입니다. 변속기에서 지금 BEC 전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신기에다가 변속기를 꽂으면은 수신기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BEC가 안 나오는 변속기를 사용하신다면은 별도의 이제 외장형 BEC를 수신기의 남는 채널, 보통 이제 7번 채널, 그런 데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변속기는 BEC가 내장이 되어 있는 변속기이기 때문에 수신기의 3번 채널에다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수신기 3번 채널에 방향 맞춰서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네, W플라이 수신기뿐만 아니고 이제 후다바나 하이텍 수신기도 마찬가지로 3번에다가 연결하시면 되고, 혹시 JR이나 스펙트럼 수신기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1번이 스로틀이기 때문에 1번 채널에다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신기와 K바 자이로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K바 자이로에 보면은 자, RXC, RXB, RXA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세 군데가 바로 이제 수신기랑 연결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위에 있는 RXC에 흰 선이 바닥 쪽으로 가게끔 선을 꽂아줍니다. RXC는 자이로 감도 채널입니다. 자이로 감도 채널은 수신기 5번 채널입니다. 수신기 5번 채널에 자이로 감도 채널을 연결합니다. 다음 RXB입니다. RXB는 피치 채널입니다. 피치 채널은 수신기 6번 채널입니다. 수신기 6번에 피치 채널을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세 갈래로 나눠져 있는 선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RXA에 연결합니다. RXA에 연결하시고, 자, 제일 갈색,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갈색이 자, 갈색을 러더는 4번 채널이니까
갈색을 4번 채널에 연결하시고 자, 그리고 빨간색이 엘리베이터 채널입니다. 엘리베이터는 2번에다가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황색이 에일로론이기 때문에 에일로론은 1번 채널에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신기의 1번에서 6번까지 전부 다 자이로랑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전기를 한번 넣어보면은 자이로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배터리를 연결하시기 전에 항상 모터랑 변속기는 이렇게 선을 분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혹시라도 모터가 돌아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 연결하면 이렇게 자이로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조종기랑 수신기는 일단 바인딩이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선은 아직 아무것도 안 꽂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휴대폰에서 요 V바, K바가 이제 V바 착통이죠. V바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안드로이드 핸드폰만 지원을 하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V바라고 V바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V바 셋업이라는 어플이 있고요. 가격은 7,717원으로 현재 나와 있네요.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건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돈을 주고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V바 셋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No Bluetooth Available 이라고 뜨죠. 지금 블루투스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인데 자, 휴대폰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블루투스 기능이 꺼져 있으면은 블루투스를 켜야 됩니다. 블루투스를 켜주시고 예, 그리고 설정에서 블루투스에 들어가셔서 자, 기기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것저것 이제 기기들이 뜰 겁니다. HC6이라는 기기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아까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HC6이 여기 페어링 된 기기 목록에 뜨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요 밑에 요 목록에 나와야 되겠죠.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이쪽 목록에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저는 한번 페어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블루투스 연결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위에 블루투스 셀렉터라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셀렉터 들어가셔서 여러가지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HC6 찾아가지고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셀렉터 들어가셔서 HC6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블루투스 셀렉터 항목에 HC6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됐을 겁니다. 불도 깜빡깜빡. 네, 블루투스에서도 아까 불도 깜빡깜빡 하고 있었는데 이 불도 멈췄네요. 자, 이제 셋업에 들어갑니다. 자, 셋업 들어갈 때 모터 빼놓고 해라 뭐 이런 안전 메시지가 나오고요. 제일 처음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 셋업 들어가셔서 예, create new setup 해서 한번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종기를 움직일 때 이 각 채널들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루트로 올리면은 콜렉티브 채널이 올라가고 올라가죠. 그리고 에일로론을 오른쪽으로 치면은 아까 반대야. 아, 반대네요. 에어론이랑 러더가 반대네요. 자, 러더를 치니까 에어론이 움직이고 에어론을 치니까 러더가 움직이네요. 자, 그러면은 1번, 4번 바뀐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4번, 1번 서로 빼서 이제 순서를 바꿔줍니다. 자, 다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에일로론을 오른쪽으로 치면 네, 왼쪽으로 움직이네요. 리버스입니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왼쪽으로 치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럼 조종기의 메뉴 버튼 눌러서 서버 리버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에일로론 노말되어 있는 걸 리버스로 바꿔줍니다. 확인. 이제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가고 예,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위로 물면 푸시 쪽으로 밑으로 당기면 풀 쪽으로 맞고요. 테일 오른쪽으로 치면 예, 이것도 지금 왼쪽 오른쪽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면은
스테일은 4번 러더 채널입니다. 러더, 노말이라고 돼 있는 걸 리버스로 바꿔줍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치면 테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스로틀 채널은 원래 이게 스로틀 채널인데 스로틀은 지금 K5에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스로틀은 변속기에서 수신기로 바로 연결이 됐고 지금 K5랑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스로틀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악스 채널, 악스 채널은 자이로 감도 채널인데 자이로 감도 채널은 게인 설정을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찾아보시면 자이로 센스 세팅이라고 있죠. 들어가셔서 이것도 인히비트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 온으로 바꿔줍니다. 온으로 바꿔주고 자 이제 레이트를 변경을 해보면 이게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레이트를 쭉 올리면 올라가죠. 예, 쭉 내리면 내려갑니다. 자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악스2 채널은 사용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넥스트. 자, 센서 얼라인먼트. 이 K바 자이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제 위치로 부착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 이게 이렇게 달려 있느냐, 이렇게 달려 있느냐, 이렇게 달려 있느냐, 이렇게 달려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자, 우리는 지금 라벨 탑, 라벨이 위에 있죠. 요 라벨이 위에 있고 커넥터스 투 백, 예, 전선들이 뒤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Next. 자, Rotating Direction. 요거는 메인 로터가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빔이나 뭐 T-Rex 이런 대부분의 헬기는 메인 로터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른쪽은 시계 방향이죠. Clockwise 선택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Swash. Swash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CCPM 헬기들, 요즘 나오는 다 헬기들은 거의 다 이렇게 120도 CCPM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서버 3개가 12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120도로 하면 되는데 120도 중에서도 엘리베이터 서버가 뒤쪽에 있느냐 아니면 엘리베이터 서버가 앞쪽에 있느냐 그거를 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빔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서버가 요 뒤쪽에 한 개가 있죠. 혹시 뒤에 두 개가 있고 서버가 앞에 한 개가 있는 거라면은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빔같이 앞쪽에 서버 두 개가 있고 뒤쪽에 한 개가 있는 기체라면은 예, 위에 거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콜렉티브 디렉션, 요거는 피치, 이 스와시가 위로 올라갈 때 피치 각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스와시가 밑으로 내려갈 때 피치 각이 증가하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와시를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은 자 이 피치 각이 증가합니다 지금. 그리고 스와시를 밑으로 내려보면은 자 스와시를 내리면은 피치 각이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이죠. 대부분의 헬기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시티브 스와시 업. 예, 스와시가 올라가면은 각도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스와시가 올라가면 각도가 내려가는 헬기도 있기 때문에 자기 헬기에 맞춰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Next. 자, 이제 서버 방향입니다. 이제 그 스와시 서버를 한번 꽂아볼 겁니다. 보시면은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뒤쪽 서버가 채널 1번이고 그 다음에 왼쪽 서버가 채널 2번, 오른쪽 서버가 채널 3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맞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뒤쪽 서버가 이 서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채널 1번, 여기 자이로이 채널 1번에 꽂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지금 요 뒤쪽 서버겠죠? 요게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뒤쪽 서버입니다. 뒤쪽 서버를 채널 1번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실 때는 선 색깔 잘 보시고 네, 신호선이 밑으로 가게끔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꼽으면 서버가 예, 딱 움직이죠. 서버에 힘이 예, 이제 힘이 들어가죠. 예,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왼쪽 서버, 이 서버가 채널 2번입니다. 자, 채널 2번 예, 따로 이거 적어 놓으시면 편하죠. 예, 채널 2번 지금 올라갔고요. 그럼 오른쪽 서버, 마지막 남은 서버가 채널 3번입니다. 채널 3번까지 꽂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피치 스틱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봅니다. 그럼 서버 3개가 다 움직이죠. 자, 근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3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뒤에 서버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이게 뒤에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에 두 개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보겠습니다. 이 피치 채널을 올리면 피치 스틱을 올리면 스와시 서버가 3개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올리니까 뒤에 서버는 올라가는데 앞에 서버 두 개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죠. 반대로 내리니까 올라가고 올리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앞에 두 개, 이 아이들이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에 두 개면은 채널 2번이랑 채널 3번이죠. 그럼 채널 2번과 채널 3번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채널 2번 이거를 리버스 시켜주시고 자, 채널 3번도 리버스를 시켜줍니다. 이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예. 이제 정상적인 방향으로 전부 다 움직입니다. 됐고요. 넥스트. 자, 다음은 스와시 트림입니다. 스와시 트림은 이 스와시 플레이트가 정확하게 수평을 유지를 하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원래는 이 헤드를 또 떼내가지고 스와시 툴을 가지고 수평을 정확하게 봐줘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고 정확하게 수평이 되는지 예, 조립을 하도 잘해놔서 정확하게 수평이 딱 나오네요. 혹시 수평값이 안 맞으면은 채널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이 서버 1, 2, 3 요 각각을 이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옮겨서 서버의 이 높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약간 틀어져서 안 맞다 싶으면은 정확하게 이걸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모든 서버의 서버 암이 정확하게 90도를 이루어야 되고요. 예, 서버 암이 90도를 이룬 상태에서 이 스와시 플레이트도 정확하게 수평이 나와야 됩니다. 서버 암은 90도를 이루고 있는데 스와시 플레이트가 수평이 안 되고 있으면 이제 링키지 길이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링키지 길이는 빼서 손으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손으로 조절을 해서 스와시 서버가 90도를 이룰 때 스와시 플레이트도 정확하게 수평이 되게끔 그렇게 기계적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콜렉티브 스로우. 자, 이거는 콜렉티브의 양입니다. 피치가 얼마나 각이 나오는지 이거는 나중에 피치 게이지로 재면서 일단 해야 되는데 자, 피치 게이지를 재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PC로 설정하는 편에서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짧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피치 커브를 재시려면 일단 피치 각을 재려면 일단 이 메인 블레이드가 꽂혀 있어야 됩니다. 메인 블레이드가 꽂혀 있어야 되고요. 메인 블레이드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자, 피치 스틱을 가운데로 놨을 때 이 피치 각도가 옆에서 딱 보면 보이죠? 옆에서 딱 봤을 때 피치 각도가 0도가 나오면 됩니다. 0도가 나오는지 마이너스 5도가 나오는지 그거는 피치 게이지를 여기에 딱 끼워 보면은 피치 게이지에 숫자가 나오죠. 디지털 피치 게이지는 그 숫자를 보고 아 이게 0도구나, 마이너스 2도구나, 뭐 마이너스 8도구나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0도가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위로 올렸을 때 한 12도에서 13도, 예, 플러스 12에서 13도 정도 나오면 됩니다.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2에서 13도 정도 나오면 됩니다. 자,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일 위로 올렸는데 플러스 13도가 아니고 한 15도, 16도 이렇게 나온다. 그럼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너무 많이 나온다면은 여기에서 이 값을, 예, 100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맨 밑으로 내렸을 때 마이너스 12도 그 정도 나오겠죠. 예, 그렇게 나오게끔 각도를 재면서 실제로 이제 피치 게이지를 가지고 각도를 재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이클릭 스로우입니다. 사이클릭 스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콜렉티브 스로우랑 다르게 옆에서 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체랑 일직선으로 놓고 재게 됩니다. 기체와 메인 블레이드를 일직선으로 놓은 상태에서 자,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0도가 나와야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 피치 게이지로 재면 0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자, 지금 스타트 포지션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매스 오파시티브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움직이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8도가 나오면 됩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8도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해보면 자, 이쪽에서는 플러스 8도가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 플러스 8도가 나오게끔 만약에 각이 너무 적게 나온다 그러면은 사이클릭 스로우 눌러서 요 값을 늘려주시면 되는 거고 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럼 마찬가지로 줄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면서 각을 실제로 재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러더 서버 종류입니다. 러더 서버 종류가 총 5가지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혹시 자기가 쓰고 있는 러더 서버가 정말 싼 거다, 이건 되게 싼 서버다 그러면은 아날로그 서버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날로그 서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게 조금 괜찮은 거다. 내 거는 한 3, 4만 원 이상 하는 서버다.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9254, 9257. 예, 요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보면은 여기 주파수가 나옵니다. 1.5ms에 333Hz라고 나오는데, 1.5ms면 이제 1520US라고 쓰죠. 예, 그 주파수가, 자기가 쓰는 이제 러더 서버가 1520짜리다.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9257,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서버가 1520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걸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기 서버 사양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면은 이거는 서버 메이커 홈페이지를 뒤져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주파수를 사용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서버 주파수를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은 서버가 바로 고장나버립니다. 자,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보면은 예, 서버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자, 러더 서버는 이 스틱을 왼쪽으로 쳤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은 정상입니다. 테일 슬라이드 움직이는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칠때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칠때 왼쪽으로 가고. 일단 그럼 움직이는 방향은 지금 맞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쳤는데 슬라이드도 왼쪽으로 간다. 그럼 반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휴대폰에서 서버 리버스 이 부분을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자, 됐고. 이 키를 칠때 슬라이드가 끝에 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닿아버리죠. 이렇게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각을 약간 줄여주셔야 됩니다. Limit Side A, B가 있는데 A든 B든 각각 한쪽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요 오른쪽 방향이라면 B는 왼쪽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반대로 A가 왼쪽 방향이라면 B는 오른쪽 방향을 나타냅니다. 자, 아무거나 한번 줄여보면 됩니다. 지금 데이고 있기 때문에 A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A를 줄여도 안 줄어드네요. 그렇다면 이건 B인 겁니다. 다시 B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줄어들죠. 키를 끝까지 쳤는데도 안 닿습니다. 그죠? 안 닿는데, 그렇다고 값을 너무 줄여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줄여버리면 안 되고, 닿기 직전까지 값을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닿기 직전까지 올려주시고요. 자, 그럼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은 사이드 A겠죠? 사이드 A를 마찬가지로 닿기 직전까지 올려줍니다. 자, 그럼 끝까지 키를 쳐도 슬라이더가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Next. 가바너 모드. 자기 헬기가 가바너를 지원을 하는 변속기와 뭐 이런 센서들이 장착이 돼 있다면은 가바너 모드를 켜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안 달려있기 때문에 Disabled. 그대로 두고 Next. 예, 완료가 됐네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뒤로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기본적인 세팅은 전부 다 끝이 난 거고요. 그리고 Other Bank 이쪽에 들어가셔서 자, Active Bank가 지금 Bank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예, Ax Tail Gain 요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조종기에서 자이로 감도를 조절하면은 헬기에서도 자이로 감도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세팅이 다 끝나고 나면은 내가 제대로 세팅을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앞으로 밀면 스와시가 앞으로 기울어지죠? 뒤로 당기면 스와시가 뒤로 예,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에일러론을 왼쪽으로 치면 스와시가 왼쪽으로 맞고요. 키를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스로틀 키를 위로 올리면 피치가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러더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더 키를 왼쪽으로 치면 테일 슬라이더는 오른쪽으로, 예, 지금 끝까지 오른쪽으로 가 있어서 안 움직이죠. 다시. 왼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맞습니다. 일단 키를 치는 거에 대해서, 서버가 움직이는 방향은 다 맞고요. 다음으로 자이로 센서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자이로 센서와 스와시를 먼저 볼게요. 항상 얘가 수평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됩니다. 이렇게 기울었을 때, 예, 이렇게 기체를 앞뒤 좌우로 기울여 봤을 때, 스와시가 자기 스스로 수평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세팅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테일 쪽도 볼게요. 테일 쪽은 헬기의 머리 방향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였을 때, 테일 슬라이더를 보시고, 자, 헬기의 머리가 왼쪽으로 간다. 이럴 때 슬라이더도 왼쪽으로 움직이면 맞는 겁니다. 그리고 헬기 머리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럴 때
예, 슬라이더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맞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맞게 움직이고 있죠. 만약에 자기가 세팅을 다 했는데 이게 안 맞다. 이 움직이는 방향이 안 맞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잘못된 거냐면요. 다시 셋업 들어가시면 아까 전에 센서 마운팅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잘못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되면은 센서 부착 방향이 잘못 인식되기 때문에 이 앞뒤 좌우로 움직이고 막 좌우로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이 스와시와 테일이 움직이는 방향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센서 마운팅 이쪽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정은 이게 답니다. 나머지는 이제 헬기의 전반적인 설정 방법에 따라서 홀드라든가 아이들 1, 아이들 2 그리고 노멀 모드에서의 피치 커브, 스로틀 커브 그런 거는 따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K-바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